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수 황용님 소식인데요. 어제 유튜브 구독자 7만 축하드리면서 우리 이제 4월달 공연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나면요, 바로 3월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황용님, 일단은 서울과 울산 총 5개 지역에서 공연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은 어느 지역에서 할까요? 서울은 총 3군데입니다. 서울 올림픽 공원에 있는 올림픽홀 체조 경기장, 그리고 핸드볼 경기장,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홀, 그리고 KBS 강서구 둔촌동에 있는 KBS 아레나 홀입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 공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공연장을 자르면 최대 5,50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볼 경기장 올림픽 홀입니다. 보통 올림픽 홀에서 공연을 많이 합니다. 올림픽 홀은 한 3,5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미리 예약을 할 때요. 워낙 예약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상반기 정기대관을 공모하려면요. 전년도 8월, 9월에 해야 됩니다. 또 하반기 정기대관은 당해연도 1월, 2월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 5월 콘서트를 하려면요. 작년도에 미리 신청을 해놨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 정기대관 공모는 당해연도 5월경입니다. 물론 쇼플레이가 워낙 공연을 많이 하고 한국에서는 최고로 공연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혹 이때 못 해놨으면은 남는 일정이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4월달은 콘서트 비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올림픽 체조 경기장 또는 꼭 올림픽 홀에서 경기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여기가 아니라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 있습니다. 총 3,022석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교통이 좀 불편하고 트로트 가수들은 잘 대관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동원 군은 여기서 공연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보다는 차라리 아레나 홀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KBS 아레나 홀 보겠습니다. 총 3,000석인데요. 이곳에서도 공연을 많이 합니다. 좀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곳을 사용하면요. KBS에 좀 특전이 있습니다. 보통 이곳을 공연을 큰 공연장을 빌리면요. KBS에게는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KBS 프로그램에 특전을 주거나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총 3군데입니다. 서울 올림픽홀, 세종문화회관, KBS 아레나입니다. 저는 올림픽 공원이 첫 번째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레나가 되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가장 많이 콘서트가 진행되는 건요. KBS 홀입니다. 근데 KBS 홀은요. 1,770석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공연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입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은요. 총 2,550석입니다. 나머지는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인데요. 여기는 총 1,022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수들이 공연을 하긴 하는데요. 워낙 황용님 팬덤이 크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울산 문화예술회관 아니면은 울산 KBS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외 지역 결정되면은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황용님의 마지막 공연, 부산 공연은 얼마나 성대하게 마무리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는 4월에 서울과 울산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자, 황용님, 우리 부산 백스코에서 공연하면서 부산 언양불고기에 들렸나 봅니다. 저도 사실은 백스코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간단하게 먹었는데 워낙 유명한 집이라서 우리 뭐 영탁씨나 정동원 많은 우리 스타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이날 우리 황용씨랑 영지씨랑 같이 이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 언양불고기에 우리 또 황용님의 열혈 팬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황용님을 아주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이 영상은 부산 언양불고기 인스타그램에 있는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꼭 부산을 들리시거나 부산에 있는 분들은 들리시면은 우리 황용님의 사인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황용님이 입장할 때 극하게 열렬하게 환영하는 우리 부산 언양불고기, 저도 다음에 한번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네, 저도 기회가 돼서 부산에 강연을 가게 된다면요. 부산에 꼭 한번 들려서 부산 언양불고기 가서 맛도 보고 우리 황용님 사진도 인증샷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언양불고기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못 들어오잖아. 못 들어온다니까. 안녕 도나님, 환영합니다.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가보시다.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야 디야 영차 머리 아버지 아버지 어찌니 매한같이 좋은 날 좋은 곳에서 함께해요 영원히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때 곱고도 고왔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에게 감사하오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손 꼭 잡고 오늘 한번 가봅시다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대 곱고도 고왔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에게 감사하오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손 꼭 잡고 오늘 한번 가봅시다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가보시다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야 디야 영차 머리 희끗희끗 깊게 패인 주름 지니마 아버지 아버지 어찌니 매한같이